고정식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치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불편감이 좀 적으시고 유지 관리하기가 쉬우시겠죠. 단점은 치아 개수만큼 거의 임플란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틸리의 장점은 다수의 치아를 한꺼번에 딱 수복을 할 수가 있고 또 비용이 제일 적게 들겠죠. 단점이 가장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단한 거 드시기가 어려우실 거고 틀니를 사용해서 다음 뭐 드시다가 탈락이 자주 되고 잇몸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. 다음 임플란트 틀니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틀니를 만드셨을 때 잘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탈락되는 걸 좀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. 비용도 임플란트 틀니 중에 중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